안녕하세요 여러분, 엘하 가엘입니다. 저번에 추억의 맛집이라고 해서 모교 옆에 맛집을 찾아가 봤잖아요. 근데 또 하나 맛집이 있어요. 여기는 스파게티랑 피자 맛집인데 리틀 크레이지 피자라는 집이에요. 저희가 오늘 먹을 메뉴는 오븐 스파게티랑 치즈브레드 6조각이랑 치킨 텐더 5조각 그리고 슈퍼슈프림 레귤러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오븐 스파게티랑 치즈브레드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대표 메뉴예요. 마침 너무 잘 온 게 23주년 이벤트로 둘 다 가격이 4,000원으로 할인을 해요. 그리고 또 온 이유가 이제 여기가 재개발을 해요. 그래서 본점에서 맛보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전하기 전에 먹고 싶어서 와봤는데 원래 알죠? 사장님 얼굴 걸고 하는 것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피자의 혁명. 오 대박, 치킨 텐더도 나왔어요. 와, 냄새 봐. 이 오븐 스파게티 냄새.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냄새는 기억이 나. 와 비주얼 대박. 이제 먹도록 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 와 치킨 텐더를 여기 찍어서 너무 부드러워. 피자도 여러분 치즈 보이세요? 옆구리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뜨거. 야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 이거 먹으러 오는 거야. 이렇게 찍어서. 치즈가 입에서 녹아. 막 늘어나진 않는데 사르르 녹아. 와. 피자 먹어볼게요. 뭔가 꽉 차있다. 육즙이 꽉 차있는 느낌. 무슨 고기 씹는 느낌인데? 빵집 터지네. 이걸 여기다 찍어 먹어볼까? 나 여기다가 파마산 치즈 더 뿌려 먹어보려고. 느끼할 때는 이 피클을 먹으면 싹 잡아줘요, 느끼하면. 빵집 터지네. 이 빵빵 안 봐요. 와. 푹 찍어서. 퐁실퐁실해 보여. 팡실팡실 퐁실퐁실. 이 소스가 그거네. 피자 도우에 바르는 그런 소스네. 와. 원래 보통 치즈 종류의 음식들을 시키면 금방 굳잖아. 안 굳어. 벌써 지금쯤 되면 굳어서 딱딱하거든요? 근데 안 굳고 사르르 녹아요. 와. 더 뿌려볼게, 파마산. 너무 맛있다. 치즈에 죽는 날 오늘. 치킨 텐더를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스파게티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몰랐는데 피자도 되게 맛있다 여기.
근데 이 조합도 좋은데 난 이 조합도 너무 좋아. 승탄도랑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먹을까? 맛있다. 그치? 그릇에 눌러붙은 치즈 있지? 어. 꼭 긁어 먹어야 돼. 먹자랄. 팡실팡실, 퐁실퐁실. 피자에서 육즙이 나오네. 그럼 윤기. 어디서 올라온 거야, 이게? 기름. 어이구. 재밌어? 씹는 순간 이 피자의 기름이 잘잘 흘러요. 그냥 내가 치즈를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여기서 치즈 먹는 거 보면은 친구들이 진짜 신기했어. 여기서는 치즈 먹잖아. 인정. 왜 가동이가 우유도 안 먹었어요. 가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난 뭔지 알지? 갈비. 아, 어릴 때? 엄마가 잘 씹어서 이만큼 싸주면 계속 먹는 거야, 애가. 엄마도 고기를 잘 안 먹잖아. 근데 엄마가 너 임신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갈비를 잘 드셨어. 근데 너가 평화장에 갈비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 네, 엄마 나는 뭘 좋아했어? 그랬더니 너는 안 먹었어. 나는 어릴 때 진짜 먹는 거에 욕심이 없었어. 먹는 게 너무... 먹는 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기 겁나 좋아해요. 이것도 싸먹을게요, 여러분들. 감아서 이렇게. 너무 맛있다. 치즈랑 이렇게. 여러분, 소스만 조금 남았어요. 남은 소스를 싹싹 긁어서. 이 소스를 너무 아까워. 치킨 마무리로 맥주 어떠세요? 나 진짜 다이어트 딱 끝나는 날 맥주 마실까요? 진짜 무조건 여러분들 방송에 담을게요. 맛집 가가지고 술집 맛집 가서 술 먹는 방송 할게요 꼭. 지금 우리가 피자도 작은 사이즈를 했었는데 큰 사이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가지고 위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는 저와 가동이의 추억의 맛집 리틀 크레이지 피자라는 곳이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It's been a good trip.